자, 오케이. 바로 이어서 음성 발음 파일 만들기 내용이 이게 골때리 그래서 뭐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 무슨 얘기냐면 한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영어권에서 영국에선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것을 구글에서 만약에 발음을 시켜 보면 영어 발음으로 된 중국말이 나와. 영어 발음, 영어권 사람이 말하는 중국말. 맞아, 맞아. 이게 아니지. 여기지. 자. 신호등. 소화전. 아이고, 이런 소화전. VN, Ying, I'd like for us to work together. 그지? 예, 이게 발음이 나온단 말이야. 자, 봐봐. Ying. 이 미국 사람이 발음한 중국어 발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빼줘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용법이 들어간 게 있어.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용법이 들어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문을 넣을 때, 파일 이름은 이걸 그대로 넣어도 좋지. 왜냐면 이걸 보고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파일명이 결국에는,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파일 이름이 여기에 딱 보이게 되면서 공부를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음성으로 나올 땐이 부분들은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껄끄럽단 말이지. V plus ADV. Prep, she went into her room and shut the door 그지? behind her.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거를 없애고 스피크스라 해야지. 그지? She went into her room and shut the door behind her.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도 없애버려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게 uncountable 명사, countable 명사 이런 것도 없애버려야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목적어, 전치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온다.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는. 그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타 물결 표시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냐면 물결 표시 점점점 마이너스. 요 괄호들은 또 묵음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든 한글이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아,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린다. 괄호가 있는 단어들은 다 빼버린다.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빼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자, 예를 들면 요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 여기로 가서 우리가 만들 때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요것들도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해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이어지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예문이 아니라 이건 용법인데, 자, 이제 좀 내려가서 보다 보면, 용법이 끝나면 대부분은 또, 없다. 그런 내용들이 괄호가 있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자,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이랬을 때, 요거를 만약 영어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 이건 원래 없는 거고, 여기에 있는 괄호와 괄호 내용을 없애버리고, 요거를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지. 어디야? How does that song go? 그리고 전화가 어떻게 되지? 이러고 한국말이 딱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코리안.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그거는. 자, 여기 보면 물음표가 전각으로 바뀌어져 있지, 그지? 물음표를 우리는 원래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착착 바꾼 거지, 그지? 목소리가 C가 났나, 뭐가 났었나?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연준이가 정해 목소리 어떤 게 좋을지.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이게 이 A 이 여자애는 끝이 항상 내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잘 들어봐.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그지. 목소리 톤이 원래 이렇더라고 보니까. 아빠가 이거 저기가 빠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 딴 사람들 거 들어봐.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그지. 다 올라가잖아. 그치?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자, 요 점으로 바꿔볼게.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이거는 보면 물음표나 이거나 똑같아. 근데 그 A타입 이거 하면 저 노래가 어떻게 되지? 그지. 약간 좀 많이 좀 다운이 되지 얘는. 그지. 목소리를 좀 잘 골라봐야 되겠어. 근데 목소리는 국국어가 제일 좋다. 이거 이거 말고도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기야 엄청 비싸. 내가 그건 못 쓰겠어. 자, 전 이 국국어 쓰기에 충분히 좋다. 이걸로 쓸 거다. 자, 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음성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엔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 워크 테스트 한두 번 정도 더 해보고 문제 만들기로 넘어가면 돼. 여기에서 사전 만들기, 사전 관리하기 메뉴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할 건데 릴리즈 버전에서는 약간 좀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뀔 거야. 여기다 태그를 넣을 수 있는 것도 만들 거야. 예를 들면 중간고사 대비용 해가지고 일괄 태그 딱 누르면 중간고사 대비용 단어로 태그가 붙어서 시험지 문제 만들기 할 때 중간고사 대비용이라는 태그가 있는 단어들만 쭉 추려가지고 문제집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다 잘 될 거야. 자,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 만들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벌크 테스트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어.